이런 거지? 어디에서 봤다고? 강서. 강서에. 그때도 메로구이 먹었었는데. 강서 저 강서구청?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부족한데. 아무튼 뭐. 어. 아 네. 야 너, 야 동환아. 예. 너 술 오바하지 마. 물 좀 드릴게요. 동환아 너. 아니 이거는 임마 나 진짜 임마 그물이 아니고 야 동환아 나 진짜 너 술을 너무 너 조심해. 네 형님. 너 진짜 너 네. 조심해라. 너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날 나 깜짝 놀랐어.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먹지 마. 네 알겠습니다. 오 진짜야. 저 물어 끊었습니다. 항상 술은 네. 아니 물은 항상 내 자신이 물을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먹는 거야. 그렇죠. 물한테 내가 지는 순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너는 이 가게의 기둥이야. 근데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 다 이씨 왜 이렇게 많이 떨? 너 우리 신장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어 얼음 좀 더 갖다 드릴까? 야 기둥을 쓰러뜨리면 어떡해? 이거 한번 마셔. 네. 결혼하셨어요? 네. 조용해 이 새끼야. 네. 이 새끼가 동안이 아픈데를. 아프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프지 않다. 잊었어 이제. 네. 다 잊었어. 어, 다 잊었어. 야. 됐어, 다 잊었어. 좋게 생각해주세요. 아, 모태솔로. 조용해! 아우, 술이 다네! 아유. 이게 물이. 너 빨리, 너 동안에 술 안주 하나 줘, 빨리. 물 안주네, 물 안주. 아,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왔어. 됐어, 임마. 네. 잘 크고 있잖아, 임마. 그럼요, 잘 크고 있어. 이번 주 일요일날, 임마, 애 예뻐 때문에. 그럼요. 그래. 나중에, 임마, 어? 집에 따가 임마 그 아주머니 딱 쏘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얘 해야지 임마.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임마. 너 그만 마셔 임마.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됐어. 네. 우리는 네. 손님이 먹는 거 이외엔 먹지 않아. 아. 어차피 3회까지 제작 지원비는 다 받았어. 아, 예. 3회까지는 다 유료야. 걱정하지 마. 아무튼 이동환 시장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동환 시장님. 이동환 시장님. 네, 네. 24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 24회까지.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아 네. 제가 24회 오늘이 몇 회죠? 1회입니다. 오늘 1회입니까? 그럼 24회까지 제가 기존에 나오는 거 외쪽으로 내가 색다른 걸로 하지마. 손님이 먹는 것만 먹는다니까. 아, 손님이 오늘. 먹는 걸로 해서 네. 이게 음식이 나왔을 때도 또 외적인 걸로 또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일단은 어차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약간 다른 모습으로 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이상 보고 계십니다. 아우 네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 이제. 물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만 마셔. 아 물 그만 마셔. 아 물도 제한이 있어. 물 그만 마셔. 얼음 드세요. 얼음. 넌 김영란을 너무 좋아해 이 자식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저분이네. 내가 말했던 분이 저분인데? 아 그래? 이원아. 그래. 저분이잖아. 그래 애지야. 근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뭔 소리야. 내가 형한테 그 메로고이 먹고 형 친구분. 내가 지혜야. 저분 내 초면이야? 한 번 우리 봤었잖아 형이 한번 불러가지고. 저분이 원래 뭐 했었지? 그럼 여기 아까 수시 패밀리 강성구청에 갔었잖아. 그래. 술 먹으러 갔었잖아. 그래. 그때 그분이야? 그래 갔다 왔잖아. 아픈 가슴 기억이 있는데 막. 근데 그 저렇게 안 생겼었는데? 되게 남자답게 생겨서 막 사투리 쓰고 준아. 형 친구 아닌가? 동생인데? 내 친구는 강서구청이 없는데? 형이겠지. 호준이 형이랑 양꼬치집. 아닌데? 잘못 알고 있네. 아 그럼 저분이 그 아픔이 있는 분이 저분이야? 아픔이 있지. 그럼 저분 나 초면이잖아. 아까 나 담배 필 때 형이 처음에 아니지. 아니 너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도 얘가 시작했어. 그때 있었는데 이 가게 전에는 본 적이 없지. 강서구청 스시 패밀리 간 적 있어? 어. 그러면 쟤 봤지 왜 못 봐. 아 그거는 형 무슨 뭐 놀라운 세상인가 뭐 그거였잖아. 뭐 제작진이랑 있을 때였고 제작진이랑 있을 때 갔었잖아. MBC PD 있고 어? 여자 PD 있고 남자 PD 있고 황근이 형 있고. 그게 중요하니? 아 그건 말고 그분은 뭐야? 빡빡이. 빡빡이가 누구야? 난 빡빡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빡빡이는 내 친구 준현이밖에 없는데? 너의 많은 어떤 기억의 실타래가 지금 엉켜있어. 난 필름이 안 끊기거든.
답답하죠 여러분도. 아. 홍석천 형님은 아니고요. 쇼니, 야 쇼니 너 아니? 기억상실, 최훈이 잘못했네. 그게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온상민. 어 그럼 그 내 기억은 뭐지? 홍인하더라 술 먹었던 기억.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준현이랑 술 먹었어. 준현이 형 아니니까 거의 사장이었다니까 직접 해갖고 오늘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뱃살 세워주고 하, 형님 역시 내 친구 보내면서 야 최군아 아 어 형님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부산 살고 아, 준이 형님 하면서 막 너 친구였나 빡빡이 아니에요 너 막 해주고 좀 되게 좁은 데였어 좁은 데인데 난 그분이 그 이혼하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니네 그분은 이혼한 게. 그럼 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친구로 본 거야? 그래? 내 친구 중에는 그런 거 하는 애가 없어. 없어요? 네. 없어. 빌리언 소속사 사장님? 형 아니다! 고마워! 형 아니다! 형 아니다! 아, 나 진짜 이제 생각났다! 난 아니야. 아 그럼 내가 완전 착각하고 있었네. 나는 형이 오픈한다 그래서 나한테 형 동생이 있다고 이건 했잖아. 문제 근데 그 거기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도 감사였거든. 아 맞네. 어쩐지 나 그래서 나 그분 계속 찾고 있었어. 내 생각에는 그 형이 이혼을 했는 거거든. 아 저 형이 뭐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나는 진짜 빨리 제 아들이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행복한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어. 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완전 내 그 메모리가 완전 똑같아. 같은 강서고 같은 이자카야 횟집이고 형 같은 형이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최군하면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어떤 내 아예 의형제인데 너는 나 같은 형이 많이 있구나. 그러게 있구나. 아니 맞잖아. 나는 너하고 헷갈릴 만한 사람이 없어. 너는 너야. 나한테 최군은 나의 의형제 나의 동생이 있는데 너는 아직까지 나는 그건 아니야. 나랑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없어. 진짜로? 단 한 번도. 네 번. 1초도. 1초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닌데 나는. 1초도 없어. 만약에 헷갈렸다면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헷갈렸어.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너 그걸로 나 치게?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이게 뭐야 그 그리스의 여신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법의 여신인가? 어? 이게 맞지 않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이제 법원 앞에 있는 그래 칼과 저울을 들고 있지. 망치가 아니야? 아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나? 아 칼과 저울인가? 망치 아닙니까? 이거 법에서 땅땅땅 망치 부인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 누님은 내당한 누님 같아요. 우리 아버지 정치 안 하길 다행이야. 겁만 어찌됐건 네, 그건 미안하게 됐어. 미안한 것도 없지. 착각한 건데 미안한 거지. 게 없는데 피해 줬지. 뭔 피해 줬는데 내 가슴에 피해를 줬지. 형 오빠하는 거지 무슨. 아니 나 내가 나 혼자 착각했어. 내가 진짜 얼마나 생각한 줄 알아? 뭘 이상하다. 군이가 나를 생각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 헷갈릴 리가 없는데 누구지? 내 친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친구 중에 분명히 회의를 쓰는 친구가 있을 거야. 한참을 생각하고 없는 친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고 초등학교 동창 중에 있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사회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생각했거든.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슬퍼요? 슬프지. 형 나 안 사랑해? 아, 사랑하니까 슬픈 거야.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안 슬퍼. 아무 뭐 사랑하니까 슬픈 거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미안해 해야 돼.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지 말고. 안 미안하면 안 미안하다고 해도 되지. 어. 근데 그러면 형 상처가 두 배가 되지. 아니. 이 아더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충복의 이름이 랜슬롯이라는 기사야. 이 랜슬롯이라는 기사의 가장 명언이 뭐냐면 당신의 뜻대로. 미안해. 어? 닦았어? 와 나 뽀뽀해봐. 싫어. 난 뽀뽀 안 닦구나. 아 싫어. 하기도 싫어.
아, 왜 그래? 아, 하기도 싫다고. 어, 하기도 싫어. 와, 닦는다. 와, 와 거리 막 확 느껴져. 나 안 울래 이제. 그게 내 마음이야. 왜 닦아? 왜 뽀뽀해? 좋아하니까 미안해서. 좋아하지 마. 그렇게 좋아하지 마. 아, 왜 그래? 좋아하는 거 그거 뽀뽀. 안 닦을 때까지 할 거야. 계속 할래 아니면 한 번 안 닦고 말래. 왜 뽀뽀해? 내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안 뽀뽀해? 어. 석천 형한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닦지 마. 표정. 가만 있어. 하지 마. 아 집어넣어. 닦아도 내가 닦아줄게. 우리 별풍선 여지껏 몇 개 들어왔어요? 2회차 방송까지는 아 3회차 방송까지는 제작 지원이 완료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뽀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들끼리? 겹쳐있다. 에이 그렇지. 그린라이트 정 회장님 별풍선 한 개 땡큐. 아 진짜 많이 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면 형 우리 아버지한테도 뽀뽀 많이 하고 엄마한테도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난 엄마하고도 안 하고 아빠하고도 안 해요. 뽀뽀를 안 한다고 엄마 아빠랑? 어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왜?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사랑은 엄마 아빠랑 뽀뽀를 안 한다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 왜 뽀뽀를 해요? 봐봐 안 한다고요? 에이. 7416개 일단 3회차 방송에 제작 지원 완료. 4회차 방송 지금 제작 준비 중. 416개 빼. 왜? 그럼 빼야지. 왜?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1990 받아서 형이 4개 됐어. 어. 그러면 그 다음 나왔을 때 한 개만 받아도 내가 내야 돼? 그날 개수. 방송하는 날 개수만 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오늘 만약에 1999개를 받았어. 그럼 내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기로 했잖아. 근데 7000개가 넘었잖아. 우선 2회, 3회치는 내가 예약됐잖아. 그럼 나머지 거 빼줘. 왜? 아 이거 빼줘. 8000개가 되면 4회치고 그게 아니면 빼야지. 1999면 형이 산다면. 그러면 나머지 점 소수점은 시청자가 보내는 게 아니야? 아 나한테 받은 거지. 받은 건데 1999개면 2000개가 인정한다. 형이 산다며. 왜 너만 배불러? 아이 그런 식으로 하지마. 논리적으로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999개면 형이 2000개가 안 됐어. 생각보다. 어. 자 6000개가 넘어서 내가 4회치 아 그러면 털어야 된다. 어? 털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8000이 되면 어. 4회치인데 어. 이 7400에서 410개는 빼줘야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 다음 회차 의미가. 오케이. 잠깐만. 그런 식으로 되게 대인배고 나니까 허준이니까 하지마. 맞는 거야. 오케이. 아 무사하겠지. 좋아요. 야. 그러면, 아, 그냥 더 쏘지 말고. 야, 뭐? 더 쏘지 마. 짧나니까, 더 쏘지 마. 짧나니까, 더 쏘지 마. 내가 지금 3회. 7,416개라고 했지, 아까. 584개만 더 쏴. 8,000개 채운다고. 더 이상 쏘지 마. 짧나니까, 더 쏘지 마. 짧나니까. 아, 진짜 쏴. 더 쏘니까. 546개만 더 써요. 그러면 아... 끝나는 거지. 그럼 끝나나? 8,000개만 딱 맞춰. 아, 더 이상 쏘지 마. 짠나니까. 왜 쏴? 이씨. 왜 자꾸 쏴? 짠나게. 그러지 마. 자, 일단 18개 강철주님 들어오셨고. 매니저님이 계산해주고 계시죠? 네. 왜냐면 각 회당 2,000개가 제작 지원비인데 8,000개가 되려면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딱 거기까지만 맞춰줘야 되니까. 아 근데 12시 지나도 의미 없지. 7455개 12시 지났어. 추천 줄자선 해주자. 추천은 12시 지났습니다 해주세요. 번호 네, 해줘야죠. 꼬노키오 1개. 아 이럴라면 언제 해야 돼. 가자 형 12시 지났어. 아 8000개만 채우자. 아 그래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채워주면 인정. 그래. 근데 그게 아니면 형도 인정. 그래 우리 시간 정해. 그래 10분 뒤에 일어나자. 아 10분 너무 빠르다. 15분 시계 못 찾았어. 뭐야? 20분 12시 20분 아 6, 2, 0, 4 아, 야 하나씩 티끌 모아 태산 손목이 운동이야? 한 개씩 해서 500개 아 500번만 모으면 된다. 12시 1분 12시 30분 30분 오케이 30분에 일어나 12시 30분에 일어납시다. 말캉덩이 별풍선 한 개 담배 피워 야 그래 IMF 1997년 이후에 손목이 운동 이후에 야 풍모기 운동. 왜냐면 이게 우리 내가 잠깐 우리 군이랑 저희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우리가 아직까지 끊지 못해가지고 근데
회당 2,000개가 모이면 제가 안 써도 되고 2,000개가 넘으면 군이가 쏘기로 했는데 24부작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24부작으로 저희가 허, 최, 슐랭 가이드라고 미슐랭 가이드처럼 우리 가게에서 무조건 뭐 내 개인 홍보 우리 가게 방송인데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 허, 최, 슐랭 가이드라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회당 제작비가 2,000개예요 2,000개가 넘으면 안 내가 안 써도 되고 2,000개가 안 넘으면 제가 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 진짜로요 제가 24회 동안 내내 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아, 풍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시면 예, 도움이 되겠죠. 왕보리건빵 모모 히로 옷소리딩 뚝깝댁띡 라이바녀 히로지 어따머시기랑 삶이 그대를 식인 참다랑어 너무 행복해 헐 히오리 리자의 반역 즐거웠어요 러닝 연봉기 업잉 허튼 코탄 굿 거인사랑 SSI 뮬 지코 파프리카 모모 지코 동편 스코프 모모 이렇게 별풍선을 우르르 모모 리즈 마녀 콘 매력있네요 복치는 지약이 6204 옵티머스 오 옵티머스 아, 모모 이렇게 별풍선을 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리자의 반역 이렇게 천성 아니 기왕 여러 개 쏠 건 뭐냐 한 방에 쏘 네 이 오 이 으 드 브 드 님께서 또 하나 나는 이글 걸었어 나는 별풍을 많이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2,000개당 한 회 제작 지원비니까 고맙잖아요. 쏴주시는데 그렇다고 쐈어? 이럴 수는 없잖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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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준하 형 닮았다. 왕벌이가 뭐? 아 한 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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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발끈하지 마. 연예인인데 웃어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나 나갔다 올 동안 추천 진짜 좀 해줘요. 여기서 몇 개가 있어요. 대박 충전. 100개? 100개면 얼마야? 만, 충전한 거 10,000원. 10,000원. 내 출연료가 있는데. 어디 갔다 와? 담배. 가자. 기어 왔어. 아, 벌써? 너 화장실 갔잖아. 갔다 와. 매니저님 계산을 잘 해줘야 돼. 나 출연료 비싼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얼마나 그랬는데? 나 비싼데라고 했는데. 금액을 얘기하지 안 믿지. 아 믿고 사실 내 출연료 회당 제일 많이 받은 450만 원. 왜 막 그래 믿던 것도 없이 출연료 450만 원. 450 받은 적 있다고? 어 천무단 할 때? 아니야 천무단은 안 되지. 아 진짜로? 그게 받고 싶은 것 같다. 나는 출연료 제일 많이 받아본 게 70만 원. 근데 그때 소속사 7대 3대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한 50만 원이었나? 굿모닝 대한민국이라고 주혜야 반갑다. 오늘 그 정도로 봄. 굿모닝 대한민국이 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틀을 하잖아. 밖에 나가서 V샷 하루 내내 찍고 생방송에서 하니까 이틀을 빼는 거니까. 모모해피님 한 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먹방데이 출연료? 솔직히 먹방데이 출연료는 좀 달라요. 스폰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솔직히 뭐 아프리카가 더 좋죠. 벌써 12시 7분이네. 집에 가서 실내 생방 해야겠다. 지훈아 녹방처럼. 집에 가서 실내 생방 할게요. 아 차정화씨 영상은 추후에 올려드릴게요. 우선 좀 자체 검열을 좀 할게요. 아 지훈아 틀지 마라. 12시 반까지 한다 그랬지 이거. 야 이씨 그렇게 보지마 사람 씨. 너 지금 나 어떻게 본 줄 알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변명하지 마 이씨.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고쳐. 어 윗사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어딨어. 그게 전형적인 꼬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보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왜? 어? 사이다? 뭘 왜요? 사이다 왜 갖고 왔어? 내 마시려고. 마음대로 사장님이 갖고 오는 거야? 어 내 거니까. 아 예 갈궈서 죄송해. 형 없는 동안 내 또 지훈이 갈궜어. 왜? 아 지훈이 인상 안 좋잖아. 지훈이 인상 안 좋잖아. 피곤하지? 괜찮아? 네가 좀 많이 먹었냐? 근데 진짜 배부르지 않냐? 딱 준이 형이랑 저랑 사람 대하는 스타일이 정 받는 게 준이 형은 쌍욕 스타일이야. 나는 어. 잘해줄 땐 진짜 잘해주고 내가 알아서 생각해주니까 너 그냥 알아서 고마워해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왔다. 아 그럼 난 굉장히 세게 그냥 저는 좀 반대인 게 좋게 좋게 예, 그 스타일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